키니아 인구 대2도 휴가 전 필요한 캠핑 용품을 모두 다 구매하실 수 있는 이 최고의 입지 수원에서 펼쳐지는 대규모 캠핑 페어. 왜 안 해? 하면 내가 하는 거지? 빨간색이구나. 코리아 인구 대이동 휴가 전에 아주 필요한 물품들을 모두 구매할 수 있는 최고의 입지 수원에서 펼쳐지는 대규모 캠핑 페어 2023 캠핑 앤 피크닉 페어 썸머 마켓을 안내합니다. 안녕하세요. 포항 캠핑카의 구운의 가장 김영규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영상은 네. 이 캠핑카 구매 결정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꼭 보셔야 하는 영상입니다. 네, 우리 부산에서 최고의 캠핑카 쇼, 네. 이 코리아 캠핑카 쇼를 이제 막 끝내고 왔는데 이게 무슨 일이래요? 또 가야 돼요. 네, 캠핑카뿐만이 아니라 네. 휴가철 앞두고서 네. 준비해야 될 게 많잖아요. 그래서? 사야지. 그쵸. 사야지. 카드 들고 가야지. 네. 네. 지난번 캠핑 앤 피크닉 페어에서 구매를 못 하셨던 분들, 네. 그리고 캠핑카 쇼에서 구매 결정을 못 하셨던 분들. 아직 계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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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네. 네. 오시면 됩니다. 네. 팀장님, 그러면 우리 이 현장에서 제가 우리 세팅하고 캐릭터 있는 저희 좋은 차량들을 모두 다 안내해드리고 프로모션 같은 경우에도 안내해드리는 게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네. 돈은 제가 숨이 찼어요. 여러분들 네. 죄송합니다. 네. 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 영상을 통해서 코방 캠핑카 예습하기 영상 그래서 네. 제가 이렇게 전시장에서 한번 이렇게 찍어보았습니다. 네. 네. 현장에 오시기 전에 프로모션을 미리 안내해드리고 우리 차량들의 특징을 미리 안내해드리고 영상에 콕콕 박아서 우리 캠핑카들 미리 안내해봐 드리는 예습 프로그램 네. 이렇게 영상에 콕콕 박아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코방 캠핑카의 전 라인업과 프로모션 예습 영상 함께 보시죠. 700S를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00S는 명성 있는 코반 트레일러의 기대주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기존의 철 트레일러에서 소재가 변경되고 조금 더 프리미엄으로 업그레이드된 트레일러라고만 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아이다 라고 하면 좋겠습니다. 네. 700S는 프리미엄급답게 기본으로 드리는 사양들이 너무나도 고가의 소재들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포인트로 보셔야 합니다. 그 부분을 먼저 앞쪽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독일 알코사의 알코사라고 하면 이제 모두들 아시죠. 카라반의 소재로 보통은 이제 트레일러 캠핑 트레일러 소재에 많이 사용하진 않지만 저희가 750 미만이지만 1톤 X를 사용을 했습니다. 1톤 X라는 건 바퀴 X를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앞쪽에 독일 알코사의 저희 오버런 디바이스라고 하죠. 이 앞쪽을 모두 합쳐서 오버런 디바이스라고 하는데 이 부분도 독일 알코사의 것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으로 드리는 프리미엄 사양 중에 바로 관성 브레이크입니다. 관성 브레이크는 견인 차량에 무리가 되지 않도록 견인 차량이 브레이크를 잡으면 트레일러도 브레이크를 잡을 수 있게끔 하는 그 브레이크 사양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다.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겠는데요. 그런 기본 사양들이 프리미엄 사양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고객님들은 레저 타입에 맞춰서 원하시는 것들을 선택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전하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형 서비스 도어가 카고 트레일러에 달려 있어요. 카고 트레일러에 달려 있어서 이렇게 기본 사양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캠핑 카고 트레일러는 문을 이렇게 여시거나 철판으로 이렇게 여시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범 장치가 달려 있어서 이렇게 잠그시면 되겠죠. 이렇게 고무 실링 장치도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보통 모터홈 소재에 들어가는 것들이 기본 사양으로 장착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기본 사양으로 드리는 안전 장치 중에 보셔야 하는 것이 바로 이 타이어입니다. 타이어는 보통 제조사에서 드리는 이 제조 사양들이 타이어가 이제 중국산이거나 제조사에서 공급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가시다가 이게 파손이 되었을 경우에 제조업체로 들어오세요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국 타이어, 네, 일반 자동차 공업사 일반 타이어 교체하시는 곳에 가셔서 정비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의 카고 트레일러를 구매하시는 고객님들께서 700S로 많이 넘어오시고자 하는 이유가 이 대형 적대함뿐만 아니라 소재의 변경입니다. 기본으로 드리는 GRP, 알루미늄, 그리고 스테인리스 요 소재, 그리고 아연,
프레임 이런 것들로서 고객님들이 차량 부식으로부터 조금 더 스트레스를 덜 받으실 수 있게끔 저희가 많이 노력했으니까요. 그 부분을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해서 루프탑 텐트를 올려서 이용하시는 고객님들도 있고 현재 출고된 고객님들 중에는 이쪽에 정말로 보트를 올려서 사용하시는 고객님들도 있습니다. 저희가 출고 이후에도 이 루프렉을 추가 장착하셔서 다양한 용도로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 부분을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단순 캠핑용뿐만 아니라 일을 하실 때 수납고로 사용하시는 고객님들이 있으셨죠? 그 철제 렉을 이렇게 짜셔가지고 저희가 여기 피스 고정이 또 되거든요. 피스 고정을 하셔가지고 한쪽으로 렉을 고정하셔서 이분이 저쪽에서부터 이렇게 탑승을 하셔가지고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여기에서 이렇게 안에서 이렇게 막 짐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높이도 커지고 부피도 커졌기 때문에 기존의 트레일러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피의 짐들은 이제는 700S의 몫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캠핑용 짐을 정리할 트레일러를 샀는데 집이 정리가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들어오셔가지고 내부에 이렇게 렉을 짜셔서 이 안쪽으로 정리를 해주신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은은하죠. 파는 건가요? 랜턴이요? 제 거예요. 샀어요. 킵에서. 캠핑 킵에서. 아니. 이 안쪽을 또 내부를 단열도 되기 때문에 여름이나 겨울에 비를 피해서 이 안에도 또 활용하시는 고객님들도 있으시고 이 높이는 1500. 그리고 제가 누울 수 있을 정도로 약간 2m예요. 제가 170인 거 이제 고객님들 너무 잘 알고 계신데 2m. 이 정도 사람이 누울 수 있는 정도? 그렇다고 여기서 주무시면 안 돼요. 안내 드린데 여기도 1500이죠, 팀장님? 네. 네, 1m 50. 그 정도 되니까 짐 정리하다가 맥주 한 잔 드세요. 이 안에서. 프리미엄 카고 트레일러. 네, 700S는 732만 원이 아니라 698만 원에 판매를 합니다. 앞자리가 바뀌었어요. 네, 바뀌었고 이런 것들이 있고 홈페이지에서 더 자세히 보실 수 있겠습니다. 대표 전화 통해서 저희가 또 안내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짐만 옮기시느라고 고단하셨나요? 네, 700S와 함께라면 여러분의 캠핑도 추억을 만드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걸 일시불로 이 금액을 다 내시기엔 좀 부담스럽다 하면 저희가 캠핑카 종류이기 때문에 할부로 나눠서 진행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내는 게 내가 698만 원이다. 근데 내가 전면 박스도 해. 그리고 제리캔 거치대 하나 하고 두개 하고. 그리고 네. 또 들으시는 게 맞아요? 네. 그리고 네. 한 달에 15만 원 15만 원 정도로 해서 세팅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좀 나눠서 내시면서 한 달의 여유를 좀 즐기시면서 네. 고단한 짐에서 좀 벗어나시자. 이런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일의 나야 부탁해! 이런 거죠. 네. 꼬망 캠핑카의 가장 스테디셀러 바로 아비크 라인 먼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비크 라인은 공간감을 느끼실 수 있는 아비크 560 모델과 뒤쪽에 베드 타입의 B 아비크 560B를 만나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미연장 캠핑카들은 다 같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 주목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큰 차가 옆에서 빡 하고 지나갈 때 이 캠핑카들은 휘청 하고 이렇게 흔들리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바로 차량의 밸런스는 생각하지 않고 무리하게 공간 확장을 했기 때문에 타신 분들은 느끼시고 그리고 후회하시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구매하시기 전에 꼭 이 부분을 체크하시고 보셔야 하는데요. 저희 코방 캠핑카의 아비크 560은 이렇게 순정 프레임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한 공간 확장이 아닌 차량의 밸런스를 생각해서 운행할 때 안정적으로 주행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팀장님 안쪽으로 와 보시면 주행성이랑 가장 관계 있는 부분이 이 앞쪽에 벙커 유리하게 빠져있는 디자인입니다. 이렇게 늘 안내해 드렸는데요. 이 차폭도 그것과 상당히 관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가장 주목해서 보셔야 하고 그리고 이 벙커 디자인이 너무 무리하게 이렇게 확장이 되어 있다면 주행하실 때 이 앞쪽에 이렇게 안 보이거든요. 가려져서. 그래서 그 부분도 주행할 때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다. 그래서 외형적으로는 이런 부분을 봐주셔야 하고 지금 티크 색상으로 이번 박람회 때 선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늑한 오두막집 같아요.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정말 딱 정답인 것 같아요. 아늑한 오두막집으로 들어와 보셔요. 네. 요 부분이죠. 요 부분 들어오셨을 때 타사 차량과 다르게 이 바닥 부분이에요. 바닥 부분. 보통은 이렇게 해서 발을 딛고 올라가게끔 돼 있어요. 계단을 한 번 더 단을 한 번 더 딛고 올라가시죠. 그러나 아비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리가 천장에 닿지가 않습니다. 요것만 해도 공간감이 뛰어나다. 네, 그렇게 안내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HPM 가구가 주는 깔끔함. 네, 그런 부분도 들어오셔서 네,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침대 변환하면 요렇게 네, 2020에 1840까지 가로 세로로 놓으실 수 있는 사이즈를 제공합니다. 네, 요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보시면은 이렇게 천장 공간 그리고 옆으로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공간 요렇게나 네, 이 공간 네, 너무 좋은 공간 뻥 뚫려 있는 실내의 대형 창문 요 사이즈 대형 창문 그래서 저희 아비크 560 같은 경우에는 공간성이 너무나도 좋고 다이닝을 너무 즐길 수 있는 공간감이 있는 차량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유럽산 물건 넣은 거 요거 요거 네, 중국산 아니라는 거 요거 요거 기본 장착돼 있고 요 공간감 화장실 네, 화장실 공간감 보이지 않아요? 내가 보이지 않을 만큼의 공간감이라는 거 요런 부분들 네, 공간감 그러면서 고정식 변기가 기본이라는 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나 넓은 공간을 자랑한다는 거 네, 이런 공간감도 아비크 560에서 느낄 수 있다는 거 요거 자체가 모두 다 기본이라는 거 요런 부분들도 네, 모두 다 네, 예습하고 예습으로 보여드리고 네, 이렇게 하고 아비크 560B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비크 560B는 뒤쪽에 고정식 침대가 있기 때문에 부가장이 들어가도 될 만큼 대형 수납구가 있다. 이렇게 안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포터2 기반에 5인 탑승이 가능하지만 사실 이제 연인분들 혹은 이제 아이가 한 명 정도 있는 3인 가족에게 딱 적당한 좀 아늑한 차량이라고 안내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시면 고정형 침대 덕분에 안쪽이 매우 아늑하고 스윙 테이블 때문에 앞쪽은 조금 더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는데요. 이렇게 너무 잘 됐죠? 이게 저는 되게 히트다 히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변환해서 한 분 정도 누울 수 있는 공간이에요. 1840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네. 그리고 벙커 쪽에서는 아이 한 명 정도는 누울 수 있는 공간으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어요. 네. 그리고 안쪽에 우리 아비크 기존에 보셨던 샤워실 공간과 동일한 공간감을 제공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고정식 변기도 기본입니다. 네, 보시면 탭모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것도 이렇게 해줘야지. 이렇게 네, 고급 자재들을 사용했기 때문에 들어오셨을 때 깔끔하다. 네, 그리고 오 아늑하다라고 느끼실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코방 캠핑카들은 가구가 다 라운드. 들어가 있고 그리고 엣지 처리 매우 깔끔하죠. 그리고 가구들이 다 기존에 모두 다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소한 부분들도 알고 계신 고객님들 알아보시는 안목 있는 고객님들이 있으세요. 네, 이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우리 아비크 560B 같은 경우에는 대형 고정 침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1인이 눕기에는 넓고 2인이 눕기에는 조금 좁은 애매한 사이즈의 고정형 침대 미연장 캠핑카들이 있었는데 우리 아비크 560B 같은 경우에는 두 분이 충분히 누우실 수가 있었다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히든 락 장치가 들어있는 이 수납 도어 수납 도어들이 전체적으로 어라운드로 다 둘러쳐져 있기 때문에 수납고가 상당하죠. 네, 미연장 캠핑카인데도 불구하고 수납고가 상당합니다. 편안함을 느끼기 위해서는 이 아비크 560B를 선택하시는 게 맞고 나 좀 개방감과 공간감 좀 탁 트여져 있는 그런 시야를 원하신다고 하시면 기존의 아비크 560을 선택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코반마스터 690 모델을 정말 많이 보셨고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진짜 많습니다. 광포, 넓은 공간, 심찬 주행 성능과 흔들림 없는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한 부분이에요. 오직 르노 마스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트윈 터보 엔진을 갖고 있는 국내에서 유일한 차량이에요. 수동이기 때문에 힘차게 이 큰 덩치의 차량을 이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연비까지 탁월합니다. 공간도 넉넉하게 갖고 싶고 주행 안정성까지 탁월한 베이스 차량을 선택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에게는 르노 마스터의 코반마스터 690
선택의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스위블 테이블을 갖고 있는 캠핑카들이 좀 머리 부분이 답답하거나 간섭이 되거나 이 부분의 공간이 충분치 않은 경우도 많아요. 특히나 앞에 있는 좌석하고 무릎이 많이 간섭이 돼서 공간적으로 좀 넉넉하게 즐길 수 없을 수가 있는데, 저희 차량 들어오셔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명이 둘러앉아서 이야기를 하고 캠핑을 즐기시기에는 정말 쾌적하게 넓은 공간을 제공합니다. 이 고정 침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벽체에서 따뜻한 바람이 올라와서 감싸두는 어라운드 히터가 들어가 있죠. 최근에 많은 캠핑카들이 또 이 어라운드 히터처럼 알데 방식의 측면에서 따뜻한 바람이 올라오는 방식으로 난방을 하는 기술들을 또 많이 접목을 시키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알데 방식은 배터리가 되게 많이 들어가요. 그렇죠. 네. 네. 저희는 이제 D5, 네. 독일 에바스페커의 D5, 네, 네 맞습니다. D2 따로 네. 들어가는 거죠. 네, 7kg의 난방이 들어가는 거죠. 7.5kg. 네, 네. 7.5kg. 8kg 육박하는 난방 성능을 네, 갖고 있습니다. 690에 8kg라니. 네. 약 8kg. 덥죠. 네, 덥죠. 지금 많이 더우신가 봐요, 팀장님. 네. 땀이 많이 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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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방 성능만큼은 저희가 정말 이제 더블로 듀얼 난방 네. 방식의 네. 고정 침대의 어라운드 히터라든지 네. 그리고 화장실 난방까지 네. 겨울철에도 반바지 입고 생활하시는 네. 유저분들이 네. 많이 많습니다. 네. 국내에서 유일한 코반 마스터 690이다. 코반의 대표 얼굴이죠. 네. 그래서 네이밍에 코반이 네. 들어가 있어요. 코반 마스터 690. 네, 네 맞습니다. 코반의 얼굴이죠. 국내에서 유일한 광폭 차량이다. 네, 맞습니다. 정말 특별한 점이 있잖아요. 네. 이번 박람회. 네, 저희 코반 캠핑카에서는 또 큰 의미가 네. 있는 박람회예요. 네. 네, 그리고 이번 박람회를 통해서 코반 캠핑카에서 새로운 모델이 또 선보입니다. 네. 이베코 베이스 캠핑카죠. 코반 캠핑카의 창조적인 크리에이티브한 네. 앞으로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비전, 크리에이티브한 비전 CV790 새로운 모델을 선보입니다. 790이라면 7m 90의 이베코 캠핑카. 그렇죠. 네, 크리에이티브한 비전어블한. 네. 오 마이 갓. 또 CV790이 공개된다고 네. 하니까 라인업이 하나 더 확충됩니다. 네, 네. 6인 6명이요. 드디어 6인 네, 취치. 5인 가족에게 희망이 생기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2023 7월 7, 8, 9죠. 3일 동안 금, 토, 일 3일간 수원 컨벤션 센터에서 진행되는 캠핑 앤 피크닉 페어 썸머 마켓, 그 영광의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